끝내는 대국민 사기극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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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취업비리, 딸은 도주인의 역대 최악의 비리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헌정사상 최악의 권력형 게이트 문재인 마누라의 50년 지기 소대원을 구속하라! 비선실세 김정숙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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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참사! 경제참사! 안보참사! 안보참사! 사법참사! 사업참사! 외교참사! 외교참사! 교육참사! 교육참사! 참사 구하국 측에 문재인을 끌어내자! 석방하라! 대기해야지!
그 중에 있어도 탄핵의 주된 역할을 했을
김대중을 위해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김무성을 찾아가자. 유승민을 찾아가자. 권성동을 찾아가자. 나경원을 찾아가자. 우리가 탄핵에 가담한 62마리는 반드시 개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주의자, 레이민정당,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기회주의자, 레이민정당,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자유한국당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서울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당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정당은 대한애국당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애국당 화이팅! 대한애국당 화이팅! 대한애국당은 반드시 탄핵에 가담했던 부역자들과 언론 쓰레기 그리고 종북 좌파는 광화문에 단두대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주의자 외민정당 제1한국당은 해체하라! 자, 옆에 우리 태극 동지들이 또 오고 계십니다. 한번 손들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자, 서울 시민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칩니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국민이다! 태극기가 명령한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음악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장님.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4월 16일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4월 16일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 만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합니다. 4월 13일 오후 1시 모이자 서울역으로! 4월 16일 오후 7시 모이자 서울구치소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대한민국 자유양심에 고합니다. 4월 16일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은 4월 16일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자유양심에 고합니다. 구속 만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합니다. 4월 13일 오후 1시 문자 서울역으로 4월 16일 오후 7시 문자 서울구치소로 대원군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4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 촉구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4월 16일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구속 만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합니다. 4월 13일 오후 1시 모이자 서울역으로! 4월 16일 오후 7시 모이자 서울구치소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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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4월 16일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 양심에 속합니다. 구속 만기에 따른 못살겠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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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목이 많이 쉬셨겠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 이것만 바로잡히면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고 정치 쓰레기들 완전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진실, 그것을 무기로 문재인 정권 걷어내고 썩어빠진 정치 쓰레기들 깨끗하게 썰어버립시다.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무여! 원천무여! 불법 탄핵! 불법 탄핵! 탄핵무여! 탄핵무여!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의 젊은이들이여, 우리의 행렬을 단 한 번만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태극기 행렬을 TV 언론 보도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이렇게 2년간 아스팔트 길에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어도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썩은 언론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망한 언론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썩어서 자랑스러운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 죄 없는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2년째 감금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여 서울구치소에 가둬놓고 진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의 젊은이들이여, 그대의 능력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대한민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푼의 뇌물도 잡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청탁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누구와도 근무 중에 연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의 젊은이들이여,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을 마녀사냥하여 서울구치소에 가두고 있는 우리는 깨지지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의 젊은이들이여, 우리의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지를 회복합시다. 우리는 자유민주 시민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의 젊은이들이여, 태극기 깃발 아래 동참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시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구출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무효! 원천무효! 불법 탄핵! 불법 탄핵! 탄핵무효! 탄핵무효! 하늘이시여! 청렴결백한 우리 대통령을 마녀사냥하여 서울구치소에 가둔 대신 세력과 종북 세력을 보내 주시옵소서!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무여! 원천무여! 불법 탄핵! 불법 탄핵! 원천무여! 원천무여! 탄핵무여! 탄핵무여! 하늘이시여! 우리의 이 외침을 들어주소서! 4월 16일!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구치소! 걸어 나오실 수 있게! 기자회 모여주소서!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무여! 원천무여! 불법 탄핵! 불법 탄핵! 원천무여! 원천무여!
지난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도시에 나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생들이 고무시키고 그렇게 키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잘해서 잘 살게 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원래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지금 아프리카보다 못살지 못하게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머리를 잘라서 저를 고무시켰어요. 너희는 공장에 다니면서 그것을 공부시켰어요. 이빨이 없어서 딱 나온 사람들이 있어도 가서 간부가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70년간 김일성이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던 새끼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국민소득 3만 불 때까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이 돌아보고 해봤습니까? 공장에 가서 일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 소금 받은 새끼들은 주사파에 물 들어가지고 공장에 가서 공장을 문을 닫게 하는 투쟁을 한 놈들입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오늘날 북한보다 50배나 잘 살게 만든 이 자본주의를 떨어뜨리고 사회주의를 해서 북한과 같이 비슷하게 못 사는 나라 만들어서 민족 통일을 하겠다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민족 통일은 자유 대한민국에 의해서 자유 통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2500만 북한 정부들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썩어 빠진 놈들이 미국 말에 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저 허황된 썩어 빠진 소리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해로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런 줄 압니까? 북한 핵무기까지 있어도 절대로 그놈들은 핵무기를 쓰지 못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쓰는 순간에 북한도 반나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핵무기를 만드느냐? 미국하고 협상해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북한에 퍼져서 핵탄하면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막는 게 있다고 새끼들이 되게 했을 거야. 그말로 입사도 대한민국이 살펴보게 했거든요. 이 정은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이리 밥 먹고 옷잘 입고 자동차 굴리면서 자살을 나라였잖아. 여기 나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지금과 똥자고밖에 없는 그런 자국한 시기에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입고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끼에 너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 지키지 못하며 여러분들 국대화제를 수령으로 모시고 대금이 받아붙지도 못하면서 북한 주민보다 비전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싸워! 아빠 정권하고 싸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구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내 아들들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동참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알아내시는 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의 자유를 받은 사람 어느 한순간에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차피 잘 찾았어. 우리가 받는 이후에
뭐 한국 적 있는 거 보고. 박근혜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합방하라. 야, 야, 7번 친구들 맞네. 7번 친구들 지금 핸드폰 열어가지고 그룹 대상 열고 박근혜 대통령님 10원짜리 한 장